유튜브 하이 안녕하세요, 짠입니다. 자, 이번에 할 게임은 라스트 에폭이라는 스팀 게임입니다. 약간 디아블로와 패스 오브 엑자일이 약간 섞인 게임이고, 이번에 정식 출시가 됐죠. 정식 출시되기 전에 좀 즐겼었고, 출시된 후에도 이제 친구랑 잠깐 즐겼는데, 영상을 찍어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하지는 않고 고수도 아니고 엔드게임까지도 가지도 못한 초보자예요. 그렇지만 영상을 찍을 만큼 이 게임이 나름 재밌는 것 같아서 저 혼자 게임하는 거 일단 즐기려고 영상 녹화합니다. 캐릭터가 5개가 있네요. 이 중에서 정식 출시가 되면서 이 강령술사의 흑마법사가 새로 생겼고요. 이게 그거예요. 기본 복사 강령술사가 있고 전직을 3개 중에 하나로 할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흑마법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도적. 도적에서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번에 매사냥꾼이라는 이 클래스가 나왔어요. 저는 친구랑 한번 이 매사냥꾼을 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친구를 한번더 녹화하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사실 뭐 성장형 게임이 그렇지만 그냥 막연하게 사냥하고 좋은 아이템 나오면 갈아 끼고 하는 건데 캐릭터 찾음? 이 캐릭터는 다른 캐릭터가 모은 아이템 또는 지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캐릭터는 다른 플레이어와 파티를 이룰 수 없으며 다른 플레이어가 발견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아, 이거는 멀티로 할 거라 제 친구랑도 가끔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할게요. 일반 모드로 할 거고 캐릭터 생성. 갑시다. 이게 처음에 되게 서버가 There was darkness. 소리가 왜 이렇게 커? 아유, 어쨌든 저런 거 별로 내가 보는 재미는 없어서. 이 게임 특! 제가 하면서 느낀 건데, 말도 많고 스토리도 너무 길어요. 저거 보면서 하면은 너무 이 게임 즐기기 힘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소리가 왜 이렇게 크지? 효과음을 좀 줄여야겠는데? 아니야. 전체적으로 줄이는 게 낫겠다. 음악 볼륨을 좀만 키우고, 전체적으로 좀 낮출게요. 이 정도면 되겠죠? 내 목소리가 너무 큰가? I've never been this far from the slums. Though looking back now, time to leave Majelka behind me. 음성이 너무 크네요. 음성 좀 줄이고. 어디 보자. 자, 좀 커요. 안 돼. 아닌가? 이 정도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게임을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QWER로 스킬을 씁니다. 그리고 좌클릭으로 이동을 하고, 물약은 길 가다가 하나씩 떨어지는, 사냥을 하다 보면 떨어지는 형식이고요. 이렇게 이 노란색 다이아몬드,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어쨌든, 노란색 메인 퀘스트 진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랑색 서브 퀘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템을 끼는데, 이 게임은 아이템을 상점에 파는 메리트가 없어요. 상점에 돈을 벌겠다고 아이템을 주워서 상점에 파는 효과가 너무 미미해서 그냥 사실 거의 안 하니만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아이템이 나오면 주워서 바로바로 갈아 끼고 나머지는 버리는 게 좋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아닌 사람들은 뭐 깨알같이 돈 모아야겠다 싶은 사람들은 돈 모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약간 버려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비교해보고 포션 슬롯 하나가 더 느네요. 이런 거 갈아 끼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3원 벌겠다고 인벤토리 주워가고 마을에 팔기보단 그냥 버리면 돼요. 대부분이 이런 식이에요. 아이템을 갈아 끼면 추후에 뭐할거 아니면 그냥 바닥에 버려도 됩니다. QWER 스킬 지정은 이렇게 누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칸에 원하는 스킬을 쓸수 있어요. 물론 중복으로 넣어도 되고요. 배경 음악 소리는 잘안 들릴 거예요. 제가 음악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임팩트 소리만 듣는 편이라. 이렇게 파란템이 나왔네요. 그러면 칼 끼죠? 칼 낍시다. 근데 칼을 칼을 낄까 말까 고민이네. 멀리서 쏩시다. 이게 조금 안전할 것 같으니까. 멀리서 안전하게 합시다. 입추 갈아 껴도 되겠네요. 후드. 이렇게 노란 색깔 퀘스트 보이죠? 맵에도 그렇고. 이게 메인 퀘스트예요. 이렇게 대화 하나하나를 선택지 있는 거는 또 아니고, 결국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다음으로 진행이 되고, 이거 하나하나 읽으면서 처음에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디아블로 2를 하면서 그 NPC들이 말하는 거다 읽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대화들 다 읽는 거랑. 뭐 성격이 맞으신 분들은 그렇게 읽으면서 하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안 읽고 그냥 하겠습니다. 패스할게요. 저는 약간 성장하는 재미로 이 게임을 하는 거지, 이 게임 스토리를 보는 관심은 없어요. 자, 패시브죠. 이제 패시브라는 걸 찍기 시작하는데, 이 노란색 선이 있어요. 이게 하나씩 찍을 때마다 한 칸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찍으면 한 칸. 다음 레벨에 또 하나 찍으면 두 칸. 여기 노란색 안에서 찍고 싶은 거 마음대로 찍고 넘어가다 보면 여기까지 가면 이제 이 연막탄이라는 스킬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킬의 오픈은 스킬의 오픈은 이렇게 패시브 스킬을 하다 보면 열립니다. 몹이 많을 때는 표창이 좋네요. 단일 타겟에는 별론데. 이거 와서 좀 도와줘봐. 저 친구가 세거든요. 저는 약해요. 저 친구한테 저렇게 때려달라고 하고. 약간 뒤에서 어시스트만 합시다. 80. 오우, 쎄. 역시 저 친구가 쎄. 이건 신단이에요, 신단. 뭐, 디아블로로 따지면 신단. 치명타 100%가 나왔으니까. 뒤에 잘 들어. 화살통. 치명타 100% 좋다.
이게 스턴 걸릴 때 팅 하면서 스턴 걸리더라고요. 자, 버프가 있을 때 이 보스를 치명타가 지속 피해는 적용이 안 되네. 좋아요. 화살통이 이게 더 공속이 빠르네요. 부적 생기고 셉터는 필요 없고 넘어갑시다. 패시브를 하나를 더 찍고 예, 뭐 또 열렸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발 맵이동 서버가 좀 빨랐으면 좋겠다. 이게 멀티가 사람 몰려서 맵이동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녹화를 하려다 포기했었거든요. 지금 정도면 할만하죠? 자, 이제 전문화라는 게 생겼어요. 이 게임은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는 스킬에서 전문화, 즉 이렇게 질풍이라는 스킬의 전문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이 가운데에서부터 연결돼 있는 둘 중 하나를 내가 골라서 찍을 거고 깊은 맹공이 마음에 드는지 민첩이 마음에 드는지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나를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하얀색 점은 1포인트만 찍어도 다음 거를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3개의 점이죠. 이 전 단계에서 3개 정도는 찍어줘야 이 한없는 일격이라는 걸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싹 내가 하고 싶은 스킬을 보고 뭘 찍을지 구경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했다가 여기 재전문화에서 포인트를 제거를 해서 다시 또 옆에 거를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제거를 할 때 스킬 포인트 1을 제거를 하잖아요. 다 제거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이 왼쪽 위에 보면 최소 스킬 레벨이라고 있어요. 이 최소 스킬 레벨이 지금 1이잖아요? 그러면 다 지웠을 때 1포인트만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내 레벨이 한 60이면 얘가 60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스킬마다 레벨이 있어서 60레벨일 때 최소 스킬이 한 10 정도 되면 얘를 20개를 찍어놨어도 스킬을 아예 제거하거나 지우거나 했을 때 다시 찍으려고 들어가면 최소 스킬 레벨만큼 10포인트밖에 못 찍어요. 내가 기존엔 20개였는데 10개밖에 못 찍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지울 때는 좀 신중하게 지워야 됩니다. 물론 금방 레벨업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한번 찍을 때 내가 어디 루트로 갈지 정도는 좀 생각해 보시고 적어도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인드가 들었을 때는 이렇게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문화도 했고 다 했나? 자, 이렇게 메인 퀘스트 하면서 쭉쭉 넘어갑시다. 이것도 뭐야? 아, 이게 이번에 생긴 것 같아요. Pardon me, Alex. I, Galila of Valkala, would be honored to give you an invitation to the Circle of Fortune. If you're looking for 상인 길드.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전에 했어갖고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열릴 거예요. 이게 이 운명의 링과 상인 길드라는 건데 전 이거 하면 안 되겠네요. 이 버프 효과가 있어서 할까? 뭐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뭐 완전 제가 막 그 스타터 영상 찍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진행 수월하게 되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운명의 링은 나 혼자 약간 솔플 위주다 하면 이거 운명의 링으로 드랍 확률 같은 것도 좀 올라가고
그런 좋은 부가 효과가 있는 일종의 좀 게임상의 길드? 길드라는 느낌이랄까? 이 상인 길드는 거래를 할수 있어요. 다른 유저들이 판다는 걸살수 있는. 약간 나는 다른 유저들이 파는 것도 좀 구경도 하고 거래로 좀 내가 필요한 무기도 좀 사고 싶고 그럴 때이 상인 길드를 택해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솔프리니까 운명의 링에 가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좀 해놔갖고 4레벨이 돼 있는데 보시면은 1레벨 적군의 아이템 드랍 수량이 35% 확률로 2배 뭐 이런 부가적인 확률이 있어요. 이걸로 좀더 솔플의 좀 보상을 좀더 수월하게 얻을 수 있는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거죠. 그리고 한번 선택했다고 막 다른 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옮길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 상인 길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갈아타게 되면 이 지금 제가 랭크가 4랭크잖아요. 여기에 4랭크의 경험치가 요 정도까지 돼 있는데 아마 제가 안 해봤지만 상인 길드로 옮기면 상인 길드 처음부터 시작하되 아마 여기 있는 거 4레벨은 유지가 되고 여기 갖고 있는 이거를 잃었나? 이 선호치라는 걸 잃을지도 몰라요. 이걸로 막 뭔가를 예언을 사는 건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 이거를 다 쓰고 옮기는 게 낫겠죠. 저게 없어지니까 이 선호치가 달라서 이 5000 포인트가 일로 가지 않나 않아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봤어요. 어쨌든 저는 아직도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아는 만큼만 얘기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게임. 포탈을 쓸수 있다네요. 사실 질풍보다는 처음에는 저는 이 산성비가 좋다고 산성 플라스크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한발한발 쏘는데 질풍은 촉촉촉 단일 딜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많이 있는 애들 톡 던져갖고 지속 데미지로 슉슉슉슉 해갖고 이렇게 데미지도 많이 주고 얼마나 편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장갑도 꼈네요. 이렇게 잡으면은 확실히 범위가 좋죠. 마나를 다 썼네요. 그럼 다른 스킬 쓰죠 뭐. 마나 좀 생겼으니까 던지고. 초반에는 전 산성 플라스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산성 플라스크를 전문화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넣어갖고, 산성 플라스크를 또 써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흡혈 쪽을 좀 해볼게요. 이제 흡혈이 좀 되죠. 근데 약하다. 확실히 약해. 흡혈은 흡혈인데 흡혈답지 않은 흡혈이네. 흡혈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기는 한데. 이 게임이 포션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아퍼라. 내가 레벨이 낮나? 왜 이렇게 아프지? 여러 명이 있으면 상대하기가 좀 힘드네요. 플라스크가 낫겠다.
보스전이네. 맞으면서 되나? 안 되겠네요. 플라스크를 좀 던지면서 무빙을 합시다. 플라스크의 좋은 점. 무빙하면서 일이 계속 들어간다. 단점. 마나가 없다. 오, 아파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화살통이 좋은 게 나왔네요. 화살통 버리고, 단창. 나머지 필요가 없어요. 화살통이 좋아졌으니까 뭐. 이 파랑색 보이죠? 이게 서브캐예요. 오우, 아파. 야, 인간적으로 너무 아픈 거 아니냐? 오우. 오우, 아파. 어, 그래도 파란색 단공 나왔다. 어, 다행이다. 물리 피해가 좀, 타격시 저만해? 내 것도 파란색이었구나. 좋은 거였네. 저만은 딱히 필요 없으니까. 데미지를 올립시다. 그리고 이 맵에 보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가 반짝이면 서브캐 쪽이고, 노란색은 메인캐 쪽이고. 그래, 제 경험상, 파란색 이 서브퀘스트를 깨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성장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플라스크를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쓰자. 어, 공속인가 보다. 버프가. 어? 뭐? 아니, 처음부터 이게 뭔, 어쨌든 운이 좋은 건지 기분이 좋네요. 이건 뭐야? 체력 피해 흡수? 아, 좀 더 안전하게 플레이가 되겠네요. 이런 행운이 축행가? 자, 오지마. 활을 쓰지 말까? 어차피 질풍인데 건방 써? 아까 그 검 갖고 올 걸 그랬나? 건방이라. 돌아가자. 갑자기 생각난 건데 건방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질풍 쓰는 거. 어차피 지금 활 써도 다 맞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거 건방으로 내가 검이 어디 있더라? 이렇게 없어졌나 설마? 설마 맵 리셋되나? 아, 맵이 리셋되네요. 아, 아이템 날라가네요. 레어템 주워놓을걸.
easy. Too easy. Uh. 확실히 어차피 이렇게 붙을 거면 건방이 날 것 같아요. 활을 쓰는 메리트가 딱히 안 느껴져요. 마스크 갈아 끼고요. 색깔 하나 더 찍고 저 위에 거 찍읍시다. 피흡 쪽으로 찍을게요. 저는 약간 피흡 쪽으로 일풍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갈아타기는 할 거예요. 근데 갈아타기 전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성장을 아! 천공을 지금부터 써도 되는데 사실 천공도 좀 괜찮거든요. 저는 활로 천공이 출혈 라인 이렇게 가도 좋더라고요. 출혈 100% 찍고 이렇게 활로 쭉 출혈 걸고 도망가는 그런 느낌도 전 좋더라고요. 오, 아파. 탕! 이렇게 부셔주고. 검이나, 뭐, 단검, 뭐, 괜찮은 거, 근접목이 나오면, 건방으로 갈아타겠습니다. 너무 단일 타겟으로 때리는 게 좀 별론 것 같아. 아, 근데 왜 자꾸 화살통만 나오냐? 이렇게 원거리에서 때린다는 장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저렇게 막 우르르 몰려오니까 건방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게 찍혔는데 양손을 들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일단 이것만 계속하고 뭐지? 아, 연막탄이 열렸다고? 연막탄 연막탄 좋죠. 연막탄 효과는 땅에 이렇게 떨어뜨리면 연막탄을 터뜨리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실명에 걸려요. 실명에 걸리면 명중률이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생존이 많이 올라갈 거고 근접 물리에 한해서 그리고 제가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원거리 애들부터 좀 잡읍시다. 연막탄 쓰고 이렇게 좀 덜 아프게 근접 피해 근접 번개 피해 어? 이렇게 합시다. 건방 갑시다. 건방 여기에 번개 피해까지 있으니까 딜이 훨씬 더 잘 나오겠죠? 아, 그리고 이 게임이 약간 이런 플랫 데미지 있잖아요. 근접 플러스 10 근접 번개 피해 플러스 9 이런 플랫 데미지가 따로 스킬이나 패시브를 올리지 않으면 돌 맞으면은 피다는구나. 오, 데미지 센 것 봐. 오, 거기다가 뭐다? 근접이면? 광범위로 맞는다. 옆에 있는 애들 다. 그래, 이건 활보다는 건방이 맞다. 건방이 그래, 공격 속도가 다르잖아. 물론 쌍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매사냥꾼을 하면은 어차피 쌍수를 안 쓸 거라 굳이 안 쓸 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응. 연막탄 쓰고 맞짱 떠. 물량 먹고 연막탄 써주고 아파 물량 먹고 헛! 레어 장갑. 사실 이 목걸이가 체력 재생이 낮아지네. 아 근데 근접 공격 속도가 올라가는구나. 주문 시전 시 플레이어에게 추를 적용. 주문을 안 쓰는 게 다행이네. 근접 속도 뭐 여러모로 좋네요. 양손검은 필요가 없고요. 흰거는 다 버리고 네, 활도 다 버리자. 아 그리고 이런 막 조각들 있잖아요. 이런 건 나중에 제작할 때 대장간에서 쓰는 건데 이런 건 그냥 요 제작 아이템으로 이동을 누르면 딱 들어갑니다. 그건 나중에 필요할 때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뭐 번개 저항을 좀 아이템에 붙이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번개 저항 조각이 있으면 붙일 수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치명타 100%니까 빨리빨리 지나가서 보스까지 갑시다. 뭔가 빨간색 조각도 있네. 아 역시 치명타가 와 확실히 데미지가 두 배가 뜨는 거니까 좋네요. 아 이거 중복이 됩니다. 신단은 공속까지 지금 올라간 것 같은데 일단 다 주워. 지금 시간이 없어요. 보스까지 빨리빨리. 아 마나 재생 뭐 이런 거구나 아까 먹은 게. 아 치명탄 끝났네. 자 템을 갈아 낍시다. 회피 등급 증가된 이동속도. 이동속도로 할게요. 답답하니까. 인걸불이라는 스킬이 생겼는데 근접도는 활로 세 번째. 근접도 되는 거였구나 저게. 인걸블을 써도 좋기는 한데 화염 데미지? 인걸블도 나름 좋거든요. 인걸블도 데미지가 괜찮아요. 대신 요쪽 점화 라인으로 시작으로 가지 마시고요. 여기 요 위 라인 데미지 라인 첫 공격이 두 배 피해 요쪽 라인으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 5포인트 찍고 더 큰 범위 피해 이쪽 라인 가고 첫 번째 공격만. 근데 마나 소모가 생기네. 화염 저항 분쇄까지 요 라인 가면 딜이 엄청 잘 나올 것 같은데. 질풍 빼고 저걸로 갈까? 어떡하지? 질풍 쓸까? 인걸블 쓸까? 인걸블 데미지 엄청 잘 나올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해봅시다. 근데 이 질풍도 괜찮지 않나요? 질풍 합시다. 사실 질풍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게임은 공속이 빠르다고 DPS에 영향은 안 주더라고요. 진짜 순전히 공속은 공격 속도를 늘려주는 쪽인 것 같아요.
POE는 공속을 늘리면 물론 프레임도 공격 프레임 속도도 올라가지만 어? 아 저 밑에 상자 있어요. 맞아요. 입고 가, 지나가면 안 되지. 그래도 깨알 같은 상자인데. 헬멧이 아유 마법스럽게 나왔네. 홍매제도 필요 없고 방패 필요 없고 아예 다 필요 없네요. 아쉽네. 내가 뭐 말하다 말았지? 아 맞아, 공격 속도 프레임이 그냥 DPS에 영향을 안 주고 공격 속도가 진짜 빨라지는 쪽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막상 해보니까 뭔가 좀 경험을 해보니까 이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좀 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얘가 이제 데커드 케인 같은 존재인가 봐요. 잡혀갑니다. 소리는 모르니까 그냥 하는데. 어쨌든. 오! 아니 왜 이래 진짜. 자 이렇게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M을 눌러서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현재 제가 북쪽 길에 있는데 북쪽 길엔 퀘스트 마크가 없죠. 여기엔 클리어가 된 거예요. 수여자 야영지로 눌러서 이동 하면 됩니다. 이 게임은 다행히 웨이포인트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이동할 수가 있는 게 참 편해요. 내가 언제 어디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서브캐 깨고 자, 노란색 메인 퀘스트 깨고 여기로 가라네요. 자, 패시브를 이제 다음에 뭘 찍을까?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얘네를 찍으려면 두 포인트는 더 찍어야 되네요. 뭘 두 포인트를 찍을까? 회피 등급 저항. 전 이거 할게요. 민첩 체력. 요거 찍을게요. 왜 이러실까? 황동 섹터가 더 좋은 게 나왔는데 얘는 별로네요. 뭐야 이거? 원소 피해를 체력으로 흡수. 원소 피해가 없기는 한데 인걸블 하면 좋기는 하겠네요. 사실 인걸블 쓸 건 아니고 연막탄으로. 근접 흡혈이랑 근접 피해 요쪽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16레벨의 음영검이라고? 아직 좀 남았지? 여기 좀 단검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 이거, 씨, 여기 너무 강한데? 내가 너무 빨리 왔나? 뭐, 하다 보면 성장하니까. 요 웨이포인트는 맵마다 있을지도 모르는데, 가까이 가면 알아서 활성화가 돼요. 아, 공속 빠른 거야. 좋은 거 다 갔네. 양손검. 건방을 들 거라 양손검은 좀 그런데. 아, 이형검이 엄청 나오네. 먼저 화염 피해에다가. 와, 이거 세겠다, 이거는. 버릴까? 양손검 좀 많이 세겠는데? 이거 괜찮겠는데? 패시브에서 이거 찍는다고 보조로 방패 못 끼잖아. 양손 안 될 거고. 방어력은 떨어지고, 저항 필요 없고, 활력 만화, 번개 저항, 독 저항, 화염 저항, 독 저항, 번개 저항, 화염 저항.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초반에는 제가 만화 어차피 많이 안 쓰잖아요. 오, 화염 저항이 좀 필요해요. 1장은 화염 저항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미니언 피해. 그것도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 화염 저항. 이게 있잖아요. 공허정 화염 저항. 이게 좀 필요해요. 제 생각이지만, 처음에 진행할 때는 화염 저항을 좀 많이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활력, 만화, 체력. 체력도 있으니까. 뭐 하고. 다음은 오른쪽 아래 서브캐를 하고 갑시다. 데미지가 좀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양손검을 끼면서. 오, 꽤나 세졌어. 체력 흡혈이 낫겠죠? 범하는 적은 체력 재생. 왜 흡혈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6점 그 흡혈 때문에 이거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는데? 헐, 나 어차피 어차피 흡혈 질풍 요거 뭐냐 질풍으로 챙길 거라. 와, 나 딜 좋다. 야, 이게 양손인가? 지금 이제 제가 레어템 아니면 안 보잖아요. 이제 이 타이밍에 제가 첫 번째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Shift F를 눌러서 필터를 생성할 거예요. 필터 생성하기를 눌러서 탭 필터 생성을 누르신 다음에 1번이라고 치고 첫 번째 필터니까 뭐 아무거나 뭐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그냥 확인 누르고 규칙을 추가합니다. 규칙 추가해서 조건 플러스를 눌러서 일단은 희귀도 눌러서 일반 체크해서 표시를 왼쪽에 지금 보면 규칙성 가시성 표시 있잖아요. 이거를 숨기기 조건 추가. 아, 이렇게 업데이트 하나 하자. 자, 이러고 아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파랑색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파랑색을 거의 안 쓸 거잖아요. 레어템 말고는. 그러면 다시 또 Shift F 눌러서 규칙 추가 조건 희귀도 에서 마법 아이템 숨기기 추가. 이러면 이렇게 아이템이 떨어져 있어도 글자가 안 나오고 안 주어져요. 이 두 개를 이제 모든 아이템이 레어로 다 갈아 꼈졌다 싶은 타이밍이 오면 저는 이거를 진행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제 유인물이 나왔네요. 여기에다가 유인물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연막을 놓고 연막탄 7일간 늘리고 유인물이라는 걸 던지면 애들이 저기에 몰려요. 그럼 저는 그때 열심히 때리면 됩니다. 그리고 유인물이 끝날 때 연막을 쓰고 때리면 되겠죠? 아, 하나 더 가야 되네요. 어디 보자. 근접 번개 피해 필요 없고요. 화염 저항 18%. 상위 버전이다. 데미지 마음에 들어. 유인물 터뜨리고 너가 때릴 때 열심히 뒤에서 때리면 됩니다. 화염 저항이 많아. 화염 데미지가 많아요, 이 게임. 첫 번째 마을 진행에서는 그래서 화염 저항을 많이 챙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속이 별 차이가 없는데 방패를 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좋은 방패가 안 나오면 사실 양손검을 계속 껴도 될 것 같아요. 윗물 깔고 열심히 때리고. 그렇죠. 연막까지는 쓸 필요가 없네요. 좀 사거리가 짧은 게 좀 안 좋지만 저는 칼로 한 명씩 때리는 것보단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일단 딜도 양손이라 좋잖아요? 공격 속도도 마음에 들고 유인물 던져놓고 다 몰려있으면은 이렇게 옆에서 때려주고 연막 터뜨리고 유인물 던져놓고 캔슬도 되네. 내가 좀 세게 때리니까. 애들도 기절 스턴이 먹네요. 유인물 던져놓고 연막 터뜨리고 단검이다. 단검은 사거리가 더 짧아지나? 실험해볼까요? 지금 요 풀 가운데쯤인데 단검을 끼면 비슷하네? 아 근데 공격이 엄청 약해지겠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딜 높은 게 좋으니까 좋아요. 아 그래도 맵 이동 빨라서 좋다. 이제 질풍은 적 하나를 하나 이상 타격할 때 체력을 획득한다. 40. 이거 때문에 사실 제가 질풍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퍼센트는 사실 약해요. 왜냐면 제가 딜이 아직 10단이다 보니까 저 퍼센트 올려봐야 뭐 몇 차겠어요. 1도 찰까 말까인데. 근데 플랫으로 4가 차니까 4 맞나? 네, 4. 좀 괜찮지 않겠어요? 아 유인물 저쪽 유인물이 효과가 없었네.
꺼내야겠다. 사거리가 안 좋다. 너 나와줄래? 그렇지. 유인물 던져놓고. 왜 이래? 아, 강제 공격. 어? 버그인가? 왜? 왜 이래? 원래 이렇게 제자리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야, 이상하네요. 뭔가. 아니, 좀, 공격 좀 해봐! 왜 빙글빙글 돌아? 멍청하게. 아니, 이렇게, 제자리에서도 누르면 잘 공격하면서 왜, 공격을 안 하고 빙글빙글 도는 거야? 멍청하게. 오! 한 손인데, 공격 속도는 좀 떨어지지만, 기본 데미지가 좋고, 근접 공격으로 기절할 확률이 50%가 있네요. 건방 갑시다. 어, 훨씬 좋네요. 만화 재생, 치명타 확률, 냉기 피해. 확실히 좀 느려졌지만 기절 확률이 있으니까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마을로 돌아가고. 뭐 벌써 뭐 한 뭐 한 게 없는데 벌써 한 시간이 지나갔냐? 그래도 아마 이게 첫 번째 퀘스트 끝난 걸걸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아마. He's back. He's been quiet. You're back. No, Arena. I'm so sorry. 여기까지가 화염. 제가 화염 저항 잘 챙겼죠. 그래서 좀 덜 아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음은 제가 알기로 공허 저항이 좀 필요할 거예요. 공허 저항. 이 장은 제가 알기로 번개랑 공허 저항이 필요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2장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음 챕터. 다음 챕터는 번개 데미지가, 아니, 화염 데미지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봐요. 딱 봐도 보라색이죠? 밑에 웨이포인트부터 찍고 갑시다. 찍어져 있네. 공속 빠른 게, 아, 얘가 좋으려나? 근데 방패가 좋은 점은 차단 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지금 뭔가 이상하다. 에임이 안 떠요. 이거 봐요. 뭔가 이상해요. 차단 확률이라는 게 뭐 막기 확률 뭐 그런 거죠 뭐. 그래도 저 퍼센트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사람 또 몰리나? 그래도 데미지가 나쁘지 않죠? 플랫으로 또 잘 차기도 하고. 공허 데미지일 거예요, 저거 다. 공허 저항력을 이제 좀 챙겨야 됩니다. 최소 스킬 레벨이 올랐네요, 2로. 이제 아예 다 빼도 기본적으로 두 개까지는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 이거. 전 이거 찍을 거예요. 전 이것도 중요한데, 전 이 빗맞음 확률을 우선적으로 찍을 겁니다. 빗맞음은 뭐냐면, 차단, 이 막기 확률이랑 또 다르게, 어, 좀 약간, 별도의 생존기인데, 빗맞음을 퍼센트로 올리면, 빗맞을 경우에, 이제 35% 감폭된 일이 들어와요. 그냥 무조건 빗맞는다는 건, 일단 맞는 건 맞는데 좀 덜 아프게 맞는다 정도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맞음을. 어, 기절 좋다. 기절 좋네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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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버려. 기절 마음에 든다.
애들 캔슬된다 공격이. 저는 약간 이 캐릭터 생존기로 입맞음을 좀 챙겨갈 생각이에요. 좀 애들이 많이 나오면은 유인물을 쓰고 싶은데 이럴 때 하나 쓸까요? 그렇죠. Terra watch over you. Gods. 맵 이동이 잘 되는 편인데 왜지? 왜 에임이 조준이 안 될까? Yes. Gods be with you.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절 확률이 얘네 원거리구나. 꼬리 기네가 질풍이랑 기절이랑 좀 잘 어울리네. 맞더라도 덜 아프게 맞아야 빗나감으로. 그래야 제가 좀 왼쪽 위부터 갈까요? 여기 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나? 동선이 좀 이상한데? 어떡하지? 아, 바로 앞이네. 아래로 길이 좀 뚫려 있으면 좋겠네. 길이 좀 뚫려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레벨업 좋고. 자, 엄마 좀 찍고. 플랫! 플랫으로 이제 8씩! 8씩 찹니다. 8 초반에 이 정도 차는 거는 진짜 또 피 차는 것 봐. 보이시나요? 이제 좀 덜 아프게 닿으면 사실상 맞딜이 가능하겠죠. 고생 끝이다. 거의 다 연막까지 쓰고. 여기는 안 가도 되겠지? 위로 올라갑시다. 좋아, 좋아. 어, 철망치. 이게 또 연막탄 안에서는 데미지가 또 증가하거든요. 이거 먼저 마스터할 거예요. 그리고 철망치가 플랫 데미지는 없는데, 처치시 생명력? 별로다. 오. 연막탄 쓰고, 더 높아진 데미지로, 두들겨 팹시다. 크으,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잠깐만, 지팡이가, 주문 쪽이네요, 근접에. 이미 기절의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기절로 갑시다.
방패다. 복병. 원소 피해 체력 흡수는 사실상 필요 없죠. 공허 저항이나 올립시다. 좋은 거 같으면서도 쓸모없는 게 나와. 공허 저항 20. 아주 좋아요. 이제 애들 데미지 잘 안 들어오겠네요. 자, 이제 공허저항 많이 올라가갖고 이들 데미지 별로 안 아파. 거기다 피읍도 잘 될 거야. 다 보여? 이렇게 해서 쭉쭉 진행합시다.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 다음 마을 가면은 끊고 다시 진행할게요. 근데 내가 이거 시프트를 좀 강제 공격으로 바꿔야겠는데 이거? 본봉 양손 메이스 봅시다. 양손 메이스가 뭔지. 근접 공격 29회 특별 확률 크진 않네. 맞아. 이게 최대 체력을 좀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저항이 챙겨지면 딜이야 뭐 때리다 보면 아직 죽는 애들이 많으니까. 뭐야 애들이 막 색깔이 바뀐 거였네. 죽은 건 줄 알았더니 딜도 더 올려야 되나? 이거 강제 공격을 좀 설정을 좀 해놔야겠는데요. 너무 불편할 때가 많네. 마스크, 활력, 초당 체력 재생 이걸로 낍시다. 사염 저항은 급한 게 아니니까. 척 피해. 이게 보스네요. 위임을 저쪽에 터뜨리고 연막탄 터뜨리고 그냥 맞딜 해도 되네. 연막탄 안에서 그냥 위임을 던져놓고 그냥 넌 때려. 나도 때릴게. 굿! 벨트가 나왔네요. 쿨다운 체력 재생 좋네요. 이건 뭐야? 기적 공격 기절 확률. 오 오 괜찮은데 그냥 별로예요. 건방이 낫겠네요. 자, 마을인가? 마을이네요. 자, 여기 퀘스트만 싹 정리를 하고 끊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어, 이제 신상이라는 걸 주네요. 이 신상이 뭐냐? 요 인벤토리 오른쪽에 요 꽂는 새로운 약간 서브 그런 건데, 이게 그 원하는 거 보고 하면 돼요. 처치시 체력, 물리저항, 괴사, 뭐든지. 전 이게 낫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나중에 퀘스트 깨다 보면 이런 게 열려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필요한 거 끼면 됩니다. 지속 부패 시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미니언 냉기 피해 필요 없을 것 같고, 추가된 지속 피해 괴사 저항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좋아요. 끊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